우리 젊은 사람들은 선배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선배들처럼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걸음 삼아 가지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세상을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모순을 일으키고 살았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잡아볼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라. 그걸 우리가 디디고 일어나가지고 선배님들이 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이게 학습이고, 이게 지식인들이 노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자는 사회를 접근을 할때 내가 바르게 디자인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내가 학교에서 이 전공을 살려갖고 나왔으니 실질적인 사회에 접근을 해갖고 실질적인 이제 공부를 하니까 어떤 회사라는 학교에 들어가야 내가 여기서 더 공부를 더 지적으로 할수 있겠는가? 요런 데를 딱 골라가지고, 아, 나는 이게 가면은 내가 못다 한 공부를 다 해야 되겠다. 이러고 접근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먹고 살라고 들어가면 일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예. 주파수가 달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려고 들어가면 공부거리가 보이고,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엄청 재미가 있어.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공부는 스스로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건전하게 사라지고, 건전하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지출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에서 주는 거에 내가 이 일반적인 것보다 한30%덜 줘도 나는 아주 윤택하게 쓸수 있게 돼가 있습니다. 낭비를 안 하니까.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건전적으로 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인드도 좋아지고, 계속 빛나고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내가 아프지를 않아. 힘들어지지를 않아. 그건 또 덤이죠. 힘들고 아파지면 말이죠. 시간 소모를 또 해야 되고, 또 경제라는 낭비를 해야 되고, 네가 벌어봐도 소용이 없어. 그건 뭐, 조금 많이 받는다고 득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인자는 걱정을 하지 말고, 인자는 당신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나는 우리 부모 이제 엄마 아버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신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당신들은 사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 지금은 누가 보살펴 주지만 내가 크면은 사회가 보살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쪽에 대학 같은 거, 고등학교 같은 데갈 때는 부모님이 간섭을 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지만, 사회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사회에서 너가 쓸 경비를 다 주잖아요. 이게 회사예요. 회사에서 경비를 줘. 네가 쓸 거를. 그러면서 지금 성장을 시키는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네가 공부할 자리를 전부 다잘 만들어 놓고 일을 지금 오라 하거든요. 이게 사회학교입니다. 이 사회에 기업인들이 이렇게 놓고 지금 정리를 해놓고 뭔가를 이렇게 사회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것은 이 사회가 하는 거지 그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마음껏 쓸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이거는 우리 거단 말이죠. 그분들이 운영을 잘 하시면서 계시니까 고마운 것이고. 그게 그분 게 아니에요. 나라 거고 사회 거지. 우리 젊은이는 그렇게 큰 털을 열줄 알고 크게 눈을 뜰줄 알아야 돼. 그래야 누구를 갖다가 욕하고 나쁘니 뭐니. 지금 이런 잣대를 대면은 나는 인생 끝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교수들이 이는 크게 공부를 해서 못 깨치니까 내한테 배우는 자들한테 그런 걸 한마디 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가 뭐를 비우고 뭐를 가르치느냐 이 말이야. 진짜로 우리 젊은이들이 배울 거를 배우면 우리 젊은이들 답답한 애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총명한데. 왜 사는지를 몰라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은 성장을 해갖고 사회 일꾼이 되고 사회에 크게 빛나는 일을 해야 되는 아주 보석 같은 젊은이들입니다. 이게 홍익 인간들이거든요. 이제 공부하는 원리를 조금씩 요래 알아가지고 사회 접근에서 우리가 공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갖고 사회 접근을 하면 나는 틀림없이 갈 자리가 있고 먹고 사는 건 네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다 해줘요. 뭐를 해야 먹고 살다.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놈은 하늘이 도와요. 사회가 돕고. 먹고 살라고 오니까 요리조리 따지가지고 너는 퇴짜 이러고 또 이게 취직도 안 되고 이러는 거라 지금 먹고 면접을 보러 오는데 여기에 좀 조건이 좋다. 이게 뭔 조건이 좋은데 이거 봉급을 많이 주고 좀 많이 놀리주고 이거는 뭐 승진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내가 돈도 많이 주고 뭐 소고기도 구울 수 있다고 조건이 좋다네. 젊은이들이 그따구 생각을 해가지고 취직이 되려고 지금 한다면 이거는 나이는입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해야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앞으로 내 앞날이 지금 문제인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게 들어오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할 것인가. 내한테 적합한가. 이런 걸 따질 줄 알아야지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 알아가지고요. 면접 보러 가갖고 딱 요래 모양 해갖고 마음에 들게가 딱 가요. 요래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뭐를 물어요. 물으니까 그걸 대답하느라고 씨가 빠진 애하는 걸 한다고. 면접을 보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묻잖아요. 물으면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조금 내가 뭔가를 내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답은 물어. 답은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게라. 저는 이 회사에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왔는데 이 회사에는 내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열심히 공부할 길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발전할 수는 있는지요? 요러고 답은 물어야 되는데 대답해가 어디 애하는 걸 대답하느라고 막. 그 면접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가 착각들 하는 거라. 회사에 왔으면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이 회사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다시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면접관한테 가니까 물으세요 이러잖아. 그 말 하면 딱 한 번은 기회 줘요 이게. 그럴 때 딱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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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고 왔는데 너무 회사가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뭐 없어서 못 물어본 게 있다면 이런 걸 적어놓고 요런 거는 우리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회사에 들어오면 요런 거 요런 거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요렇게 요렇게 앞으로 우리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길은 열어놨는지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이 혜택을 우리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여기에 있는 건지 이런 걸 답은 물어 들어가야지. 한 번에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줘요 이게. 아이 그럼 그런 길이 없다 여기는 가면 때려잡고 나와야지. 그래야 젊은이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게라 너무 아유 좀 말하고 그것도 처음에 가는데 넥타이를 좀 메고 가냐 있는 옷을 입고 가지 잘 빨아서. 떨어지지는 않게 떨어진 옷이야 내가 손수 조금만 세탁소 가든 내가 못 끼면 세탁소 가고 안 그러면 내가 자꾸 이렇게 갖고 조금 세탁소 갈 돈도 없지만 좀 꾸며가고 입고 반드시 해갖고 좀 안 더럽게 갖고 빠르가 잘 입고 가면 당신은 왜 옷을 그래 입고 와서 옷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진짜 바르게 면접 보는 거지. 면접 보러 간다고 막 없는 걸 갖다가 막 쉘 이래갖고 또 포마드를 쟤 바르고 지래. 니가 쬐매는 게 포마드 바를 때냐 지금 이래. 요런 거 우리가 사회 잣대를 잘못 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야 돼. 자꾸 우리 젊은이들은 사회를 똑바로 진입을 해야 돼. 그러면
사회가 보살피고 하늘이 보살펴. 너희들은 절대 어렵게 안 하는 게 나아.